이 사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지요. 자는 공자께서는 이 사교 하시니 여기 써 있자는 뭐뭇으로써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? 네 가지로써 가르치셨으니 공자님이 많은 걸 가르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네모 네 가지를 든다면 핵심 그 조목을 든다면 네 가지셨다 이거지. 그게 바로 무엇인고? 첫째는 문. 문은 이게 그럴문이지요. 즉 학문적인 것. 행은 행실, 행동. 그러니까 말만 뻔질하고 정말 요즘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은 거의 보면은 문만 치중하는 거지. 문에 나온 결과가 점수잖아. 점수만을 치중하다 보니까 행실이 따르질 않지. 그러면서 충과 신, 즉 문과 행실과 충과 신으로서 가르치셨다 이거지. 그럼 충은 뭔고? 충을 가만히 보면은 중심이잖아, 그지, 글자가.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이 딱서 있냐는 거지. 이 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 정의를 하면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. 응? 선생님 시대에 선생님이 여러분 말할 때는 그 충을 어떻게 알았냐면 상명하복으로 알았어요.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게 충이다 이렇게 알았어요. 왜?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학교를 다녔거든.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? 어떻게 보면 무신집권기 군사정권이었잖아. 군대에서는 위에서 명령만 있을 뿐이지 아랫사람이 거역하는 것은 아니었거든. 그래서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아 군대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충성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지.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. 논어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.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으라고 다할수 있지. 누구나 다 충할 수 있잖아. 그다음에 신은 신이라는 것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. 내가 먼저 다 해야만 남이 믿어주던지 그렇잖아? 그리고 신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, 하나는 내가 남을 믿어주는 것.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믿게끔 하는 것. 주체는 뭐예요? 나 자신이에요. 그죠? 나야, 나.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, 이 충과 신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, 충은 자기 내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신은 내면적인 것이 쌓여져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. 정자왈 교인 이 학문 수행이 존 충신냐니. 교인 할때 이는 사람들이지요. 사람들에게 학문과 그죠? 학문과 수행으로서 존충신. 그걸 가르치되 그 마음속에는 충과 신을 보존하게끔. 그걸 마음속에 두 개, 예, 가르쳤단 말이지. 그 중에서 충과 신은 본이다. 그럼 본의 반대는 뭘까요? 뭐지? 본의 반대는 뭘까요? 뭐야? 봐봐. 본 반대는 뭐야? 본 말. 시작의 반대는 종, 시종. 이렇게. 근본이라는 건 뭐야? 근본 반대는 지역. 그지?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뭐가 돼야 된다?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충.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신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거기에다가 여기 그 학문할 때 학문은 지금 말하면 리터러처야, 그지? 문학이야, 문학. 그리고 수행은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니까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? 최선을 다하려는, 거짓없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
본 바탕이 깔려야 된다 이거지.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처음에 이 논어 책을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하려면 마음 자세가 하면서 이게 돼야 돼. 아주 큰 산, 높은 산 이걸 올라가려고 마음 먹어야 가다가 못 가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그게 근본이다 이거죠. 근데 논어는 설명을 자주 드리지만 본문은 이렇게 짧은데 이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쭉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이제 흔히 장학 퀴즈 같은데 이제 한자 문제를 내면 학문을 한자로 써보세요 이렇게 하거든. 그러면 10중 8구 배울 학자 그럴 문자를 다 쓴다. 그거는 학문은 이거는 리터러처, 또 스타디 오브 리터러처지. 그러니 실제 학문은 뭐예요? 배울 학자 물을 문자를 쓰지. 왜 그렇지요? 배운 것을 내가 진짜 아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돼. 응? 오늘 배운 게 뭐라고 지금? 공자님이 가르치는 네 가지 덕목을 배운 거잖아. 첫 번째는 뭐? 학문. 두 번째는 실천하는 수행. 세 번째는 충. 네 번째는 신. 이걸 배웠단 말이지. 됐죠? 그럼 한번 읽어보자. 자이사교하시니 문행충신이란 정자왈교인 이학문수행이 존충신야님 충신은 본야람.